예,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흐린 뒤 맑았고 낮 기온이 올라 다소 더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덕이 30.2도로 가장 높았고 포항 29.4도, 경주 29.3도, 울진이 27.1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흐린 뒤 점차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3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포스코가 오늘부터 한 주간을 포스코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로 정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포항 호미고재선 제22회 호미바다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제철소가 한눈에 보이는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바닷가를 따라 밀려든 수초와 생활 쓰레기를 끊임없이 걷어냅니다. 300여 명의 힘을 보태면서 해안가는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환경 정화 활동은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지역 주민들이 혼자 지역 주민들만 담당하기에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포스코 패밀리 지역 기업인 포스코 패밀리사와 같이 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직원들은 포항 모자원 등 지역 복지 시설에 각종 물품을 전달하고 시설물 청소를 했습니다. 입사 전에 대학생 봉사나 비욘드라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입사 후에 이렇게 발런티어 위크라는 활동으로 신입사원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께 작은 정성이나마 보탬이 되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신입사원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된 봉사활동은 일주일 동안 이어지고 세계 52개 나라의 포스코 그룹 임직원 8만 4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올해는 특히 포스코 업의 특성을 살린 철든 나눔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저희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동쪽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선 호미바다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예술제에선 흑구문학상과 포항문학상, 조선족 문학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조선족 문인과 우리 문인과 연계가 되면은 북쪽하고 연계된다 하면은 통일 문학이 하나의 기초적인 계기가 호랑이 꼬리에서 시작이 돼야 되겠나. 원천은 그 욕심입니다. 예술제와 함께 바다의 날을 기념한 각종 공연과 그림 그리기 대회,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 2층 기존 민간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건축 당시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새 건축물이 지진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30% 할인합니다. 경주시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실시한 성동시장 주차타워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주차타워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52억 원을 들여 3층에 251명 규모로 건립되고 화장실과 다목적 홀 등 각종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장애인용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차량은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울진군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그동안 형식에 그치던 단속을 앞으로는 연중 강력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우리 땅 독도를 알리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국회의원 회관 2층 로비에서 독도 사진전을 엽니다. 독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를 주제로 수려한 독도 사계절 풍광과 독도에서 살아가는 사람 모습을 담은 사진 40점을 전시합니다. 독도 최초 주민인 고 최종덕 씨 생전 모습과 독도 생활을 담은 영상도 상영되는데 울릉군은 우리 땅 독도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사진전을 마련했습니다.
포스코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봉사단 비욘드 10기를 모집합니다. 참여 희망 대학생들은 다음 달 13일까지 지원서와 자기소개 동영상을 제출하면 되고 비욘드 10기는 7, 8월 중에 국내에서 스틸하우스 봉사활동과 내년 1월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비욘드는 포스코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학생들의 봉사정신을 강화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창단한 봉사단입니다. 4월과 5월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 생산은 올해 1사분기와 비슷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두 달 동안 대구 경북 지역 생산은 올해 1사분기와 비슷했는데 철강과 자동차 부품 생산은 늘었지만 휴대폰과 기계 장비 생산이 줄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은 신차 출시 영향으로 늘었고 휴대폰은 신제품 출시 효과가 약화돼 생산이 줄었습니다. 한편 지역 제조업체들은 내실 경영을 위해 인건비를 줄이는 등 경비 절감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촌어항협회가 연근의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 폐그물과 침적 폐기물 수거 작업에 나섭니다. 어촌어항협회는 올해 연근의 주요 어장에서 2,200톤의 침적 폐그물을 수거키로 하고 다음 달까지 동해안 등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해역 조사와 사업 설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불법 어구 철거와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 SW융합센터가 지역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평가 결과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북센터는 2014년과 15년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모한 지역 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3개 과제를 수주했고 포항테크노파크에 입주한 베이다스에 첨단 운전지원, SW개발지원 등 3개 과제를 수주했습니다. 경북 SW융합센터는 2016년도에도 신규 융합과제 2개를 수주했고 지역기업의 기술개발과 지적재산권 획득, 마케팅 지원 등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포항스틸러스가 마지막 외국인 선수 영입 후보였던 시디뉴의 영입을 포기했습니다. 포항은 브라질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 출신 시디뉴를 송나 클럽하우스로 불러 한 달간 기량을 점검했지만 신체 조건 등이 기대에 못 미쳐 영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선수 한 명을 더 뽑을 수 있는 포항은 시디뉴를 대신할 다른 외국인 선수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